이런 것들 참 예쁘다. 재밌는 길이야. 언제나 그렇듯 노란 화살표를 늘 잘 살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길만 믿어선 안 되죠. 어? 여기로 내려가? 그렇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 엄마도 여기도 있고. 귀엽네. 내려줘. 밥을 줘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야지 올 것 같아. 되게 귀엽다. 인생은 쫀짜 없어요. 그치. 밥 딱 준 만큼. 잼을 줬지. 오, 여기도 좀 무서운데? 오, 뭐지? 어. 무섭네, 여기 좀. 오긴 왔는데, 진짜 무섭다. 어. 고양이를 별로 만져본 기억이 무섭다 진짜. 치카 같아. 고양이의 아버지 카카오기 이렇게. 빵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무서워. 이거 눈빛이. 여기 벽난로 같다. 아, 이거 뭐지? 이거 나무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거 돌인가? 이거? 아, 이런 거 다 돌이구나. 돌인데 참 층층이 돼 있네. 이것도 좀 나무같이 생겼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탁탁탁탁 테트리스 하듯이 넣었구나. 재밌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모든 것에 다 관심을 두게 됩니다. 사는 집이겠지? 평소에 생각도 안 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쭉 사나? 그만큼 심심하단 얘기죠. 그러고 사는 것 같다. 이건 뭐지? 블랙버스트. 엄마도 블랙버스트부터 보고 있어. 알베르게 같은 게 있나 본데. 그런가 보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오! 저기 고니 같은 거 있다. 그리고 길 가다 만난 동물에게 무조건 말을 걸게 됩니다. 올라. 올라! 올라! 입을 뭐 묻었어? 입 딱 닦고 먹어. 안 돼, 먹지 마. 엄마 먹을 거야. 안 돼. 가방에 빵도 한 조각 없단 말이야 이제. 안돼. 비타민 있어. 문화를 느낌? 번역기 돌린 거야? 번역기 문화를 느낀다. 어, 번역기 돌린 거지. 어. 한국 사람 얼마나 많이 오면 중국어 일본어 없는데 한국어는 있어. 문화를 느껴.
오. 입에 뭐 있다. 이야. 뭐야 이게? 라로사라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라라로사. 우리가 갈 곳은 카페 바 안에 이쪽이군요. 문을 열지 않았다는 아줌마의 말을 다시 돌아간다. 화장실 가고 싶다. 오, 자판기다. 저기다 지금 여기다. 그럴까? 뭐 사 먹자. 과자도 먹고. 화장실부터 자. 그래. 어쨌든 좋은 수확이었다. 오, 웬 천막이 이렇게 있네. 뭐지? 어, 알베르게다. 올라. 얼마 오래되진 않네. 여자 화장실은 안 보이네. 아이 빨리 나라소냐 뭐라고? 나라소냐 까미노끼리 마을 외곽에 있는데 까미노끼를 마을 중앙으로 연결을 하면은 아주 좋은 수입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길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조금 글쎄 마을 사람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희로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까미노 인원들이 하루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비용들을 합하면 그래도 꽤 마을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될 텐데요.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아, 할아버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내가 우리랑 같이 갔는데 토끼하고 거북이처럼 다시 우리를 따라왔어. 따라잡았어.